2022년 8월 2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샬롬.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커갑니다.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갈등도 겪지만 믿음은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합니다. 믿음은 위기에 도전하고 물질의 유혹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유혹과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도 두려움에 쌓여 있었다는 사실을 이 구절을 읽고 알 수가 있죠. 이전까지 계속 아브라함은 믿음의 승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죠. 믿는 사람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삶을 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판단력도 흐려지고 잘하던 일도 못하고 절망의 너프로 점점 치닫게 됩니다. 두려움은 미래의 문을 닫게 하죠. 사람은 미래가 보장될 때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생기가 돕니다. 미래의 문이 닫힌 사람은 절망합니다. 아브라함도 순식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왜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큰 족속을 만들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10년을 기다려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창세기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갈대아 우르를 아브라함이 떠날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86세였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은 85살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가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던 때입니다. 10년 동안 하나님만 믿고 믿음 생활 잘 해왔습니다. 그러나 10년을 믿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는 것은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신앙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 있죠? 불신앙이 사로잡히면 지나온 과거에 있던 그 위대한 믿음의 흔적은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3장 15절로 16절에서 다시 한번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큰 민족을 이루려면 먼저 출생이 있어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후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은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갈등을 겪기 시작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의심이 듭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런 두려움이 더 심해진 이유는 그의 나이 때문이었겠죠. 육체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는 언젠가 낳겠지 하고 기대할 수 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더 불안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인간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현실적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상식적인 생각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즉, 믿음에서 현실로 돌아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은 이제 양자를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양자라도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1절을 다시 보면 몇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필요한 때 꼭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내가 나타나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숨어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돌과 같은 물질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인격체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현실에 일어나지 않아도 비록 아무 일 없이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며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 속에 살죠. 현실 속에서 항상 외롭고 고독하고 사막을 걷는 것 같고 절벽에 부딪히는 것과 같은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의심하고 포기하고 싶고 뒤돌아서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오늘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0년을 기다린 아브라함에게 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기다린 기간에 배가 넘는 15년이나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나서야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조급한 마음 때문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달라고 조르죠. 그래서 믿음이 성숙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않고 조금 설익은 상태에서 아무 기적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원수가 너를 공격해 올 때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사야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개역하고 부도덕하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들에게 심판과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심판 뒤에는 회복이 있고 죄 뒤에는 용서가 있는 법이죠. 심판의 때가 끝날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의 복역의 때는 끝났다. 너의 죄는 지불되었으며 대가를 다 치루었다. 이제는 너에게 회복의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분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이제 너는 눈물을 닦고 정신을 차리고 회복될지어다. 이것이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죽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다. 그가 오면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며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가 오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말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이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고 원수와 싸우지만 그 싸움의 뒤에는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분께서 친히 칼을 들고 싸우시고 결국엔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고 건강이 나빠지고 직장을 잃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을 보세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최대의 적은 불신앙과 두려움이죠. 여러분이 약속을 믿지 않고 의심하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회의와 불신앙과 염려와 근심들이 여러분 안에서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고 절망이 있고 좌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드디어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졌던 이유를 발견합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이죠. 자녀가 없는 것이 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식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바라던 자식은 보통 자식이 아니라 약속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몸은 늙고 해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사라져 가는데 양자라도 데려와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인간적인 생각만큼 설득력 없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우리의 감정과 잘 맞습니다. 하나님도 내 입장이 되어보시면 이해하실 거야 하고 생각하죠. 인간적인 생각은 자꾸 자기 자신을 변명하게 만듭니다. 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양자라도 데려와야겠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양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씨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의도는 희미한 것이 없습니다. 양자는 양자인데 혹은 뭐 아들은 아들인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더 깊게 봐야 할 사실이 있죠. 그것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잘못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만들기 위해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바꿔서라도 내 뜻을 이뤄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무서운 불신앙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이죠. 사람들은 편안하고 넓은 길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길은 좁은 길이며 고통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넓은 길에는 멸망이 있고 좁은 길에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가 가능한가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이를 가질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00살에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나이까지 약속을 이루지 않고 끌어오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아기를 낳는 것은 믿음과 상관이 없죠.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과연 믿음으로 행한 일이 무엇이고 과연 몇 번이나 믿음으로 행하셨습니까? 혹시 다 여러분의 이성과 상식으로 한 것은 아닐까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면 기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가능한 상황까지 끌고 가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 훗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 메시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하고 동정녀에게서 탄생될 것이기 때문에 임신이 불가능한 사라도 임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이며 두 번째는 여러분이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말씀의 약속과 현실의 부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5절을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르르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야단을 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망하는 여러분을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유난히 반짝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봐라. 손에 잡힐 듯 쏟아져 내리는 저 별빛을 보느냐?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을 셀 수가 있느냐? 내가 그처럼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실물 교육을 하시는 것이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찬란히 빛나는 별들을 보는 순간 그동안 의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늙고 보잘것없는 한 노인네에게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시고 호의를 베푸시고 사랑과 꿈을 주십니까? 이게 웬 사랑입니까? 하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고 내일 당장 아이를 갖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감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와 처지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자신의 처지를 잊게 됩니다. 비참한 현실, 열등감, 좌절감이 다 사라집니다. 그의 얼굴에는 찬란한 하늘의 별처럼 그 비전과 환상이 나타납니다. 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은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사라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위대한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가슴 속에 들어가 히브리즘과 헬레니즘이 통합되었습니다. 또 이 말씀이 마틴 루터에게 들어갔을 때 어두웠던 중세가 무너졌고 종교개혁에 기치는 바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차원에 머무는 일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 사건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